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짠!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고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범고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고래 많이 봤나 모르겠어요. 고래 보러 간적 있나요? 돌고래 빼고는 우리가 사실 좀 접하기 힘든 것 같은데. 자, 종이접기로 오늘은 범고래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과 뒤에 흰색으로 된 단면 색종이를 한장 준비해 주시고요. 고래 눈을 만들어줄 여분의 종이와 색종이와 펜. 그리고 가위, 붙여줄 풀, 이렇게 기본으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가로로 길게 한번 반을 접어주세요. 쓱쓱쓱. 자, 펼쳐서 뒤집어서, 자, 펼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를 잡고요. 여기가 일자가 되도록 살짝 한번 접어볼게요. 한요 정도? 1점, 이 사이가 한 1.5 정도? 이렇게 접어볼게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뒤쪽도 앞쪽이랑 똑같은 크기가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을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대로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도록 쓱쓱쓱 잡아주세요. 여기가 손 부분이고요. 여기 지느러미, 여기 뒷부분이 배 쪽, 꼬리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 위쪽, 얼굴 쪽, 앞쪽을 만들 텐데, 여기 있죠, 여기 끝부분. 끝부분 뾰족하도록, 이렇게 끝부분을 살살 손으로 잡아주고요. 얘를 이렇게. 자, 여기가 끝에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친구들. 위쪽으로 그냥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뒤쪽으로 그대로 넘겨서 뒤에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뾰족하게 접고요. 여기는 손으로 딱 잡아주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면서 쓱쓱쓱 천천히 쓱쓱쓱. 자, 요 앞부분이 지금 잘 마무리가 안 됐을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펼쳐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해서 보통 겹치거든요, 친구들.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겹치게. 자, 그리고 이쪽을 한 1, 2, 3cm 정도? cm를 꼭 재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만들었는 크기에서 여기 앞에 검정 색깔이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이렇게 하면 얼굴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쪽에 검정색이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 보이게끔 해서 접는 거예요. 반. 지금 한 3cm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반을 접어줘요. 자, 벌써 만들어졌죠? 자, 여기 딱딱한 앞부분, 이마 부분은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주고요. 손을 넣어서 이 부분을 펼쳐요. 펼쳐서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 부드러워졌죠? 자, 그리고 여기 턱 부분. 여기도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먼저 조금 접어주고요. 얘를 다시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자, 그리고 뒤쪽도 똑같이
앞쪽 크기와 똑같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안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부드러운 고래의 얼굴이 완성되었죠. 자, 꼬리는 아주 간단해요. 꼬리 부분. 자, 그냥 그대로 위로, 뒤로 싹 넘겨주면 끝! 자, 이렇게. 짠! 우와, 흑백이 멋있는 범고래가 완성되었네요. 자, 이제 눈을 그려줄게요. 사인펜, 준비한 사인펜으로 눈을 그려주면 됩니다. 동그랗게. 눈 그리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더 잘하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줄게요. 가위 나와라. 쓱쓱쓱쓱쓱쓱. 가위로 이렇게 오려줄 거예요.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하게 눈을 오려주어요. 작은 쓱쓱이가 지은 노래예요. 호호호호. 심심해서 한번 불러봤어요. 자, 풀로 여기를 살짝만 붙여서 하얀색과 검정색 사이에 짠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고래도 자, 요 안쪽에 한쪽만 이렇게 쫙 해서 붙여줄 거예요. 짠! 뒤쪽 꼬리도 살짝만 바르고 붙여줬어요. 아니! 눈이 떨어지려고 하네! 한쪽만 발랐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멋있는 고래가 어느덧 완성됐습니다. 아빠 고래, 엄마 고래, 아기 고래. 고래 가족이 완성됐어요, 친구들. 너무 귀여워요. 자, 우리 친구들 작은 슥슥이처럼 완성한 친구들 좋아요 클릭 클릭.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구독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고래 가족을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 뵐지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